어려서 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사예요. 그래서 절단에 가서 죽노릇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당이에요. 우리 집에는 항상 같이 상공당을 차려놓고 대대손손 이렇게 계속 우상을 숨기면서 이래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봤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굿을 하면 막 내가 이불 속에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막 이래 보면 막 칼을 던지면 칼이 뭐 뾰족한 것이 앞으로 가면 어떻고 막또그칼 자루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뭐 어떻고 뭐 그런 연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7일, 17일, 27일 칠자만 되는 날이 되면 아버지가 뭐 어찌고 칠은 어찌고 뭐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학문도 없는 아버지가 연설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양자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 맏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리 할머니가 막 실망을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양자가 못하니까. 그래도 둘째를 이제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둘째도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할머니가 치마를 둘러서 여자라고 남자 성격이라고 이래 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엄마를 내쫓아버렸어요. 쫓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여자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남아요. 그 엄마는 참 좋아요. 그 엄마는 이제 너무 멋쟁이에요. 그 엄마는 있잖아요. 꽃천을 싸다가 우리를 누비소고리를 해 입히고 우리를 구두도 싸 신기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너무 좋은데 어느 날에 그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울면서 우리를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는 나가버리고 다시는 못 봤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몰래 몰래 우리 아버지하고 또 만나요. 만나서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 거기에 하얼빈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 막 춤추잖아요. 뭐 댄스 같은 거. 나는 여기 그거 우리는 무도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댄스 이렇게 써서 있더라고. 그래 나는 그거 보고 아 저기는 있잖아. 중국말로 댄스 좀 강하게 말하면 댄스는 TV야. TV 보고 댄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 저긴 TV 파는 곳인가 보다. 나는 한국 신문을 이렇게 봐도 글자는 한국말인데 그 뜻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 거 한국말의 안지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능수능달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잘 알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래 위에 이 맥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을 빨리빨리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아니하면 모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가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아버지를 막 뭐라고 꾸지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다음부터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하나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우리 아버지 보고 빨리 색시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서 어떤 엄마가 조만한 엄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엄마가 우리 중국에는 이렇게 이사를 못 가요. 근데 지금 한국에 우리 지금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요. 우리 중국하고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태어나면 대대손손 농촌호구고 도시에서 태어나면 대대손손 도시호구예요. 그 농촌에 있는 키 크고 예쁜 처녀들이 도시에 있는 불구사 총각한테 시집 가요. 왜냐하면 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만들라고. 근데 시집 가도 있잖아요. 인차 호적이 안 돼요. 애기 두개 낳아야 호적을 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아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오니까나 부산에 있는 사람도 서울로 가고 여기 광주에 있는 사람도 마음대로 서울로 이사 갈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적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문건이 또 이렇게 있게 됐는가 하면 그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면 호적을 이렇게 올려준다. 그 조그만 소형 도시에서 천진이라며. 뭐 대도시 상해 북경은 부싱이고 이런 소도시 북경 근방의 천진 그런 도시에 그다음에 랑팡 하는 그런 도시에 말이래요. 북은 도시에 소도시에 아파트를 사면 그 도시 호적을 올려준다. 그리고 이 도시가 점점 확대되면 그 조그마한 도시도 북경에 소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책이 이제 지금은 내려왔어요. 그때는 근본에 될 수도 없고 다 배급제도예요. 공산당 배급제도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댔는데 저는 이렇게 중국엔 또 공산당 정책이 내려왔어요. 그 자본주의 사상을 개조하고 노동인민의 사상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붙었어요. 고등학교에 시험 쳐서 붙어가지고 학교를 다녀서 이제 대학교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 새로 들어온 엄마가 연거푸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남자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는 우리 집에서 대우가 하늘같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 엄마를 막 우야우야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이 친 엄마는 내하고 우리 여동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집에서 그 구질구질한 일, 잔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살면서 나는 어렸을 적에 항상 같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린 마음에 결심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커서 결혼을 하면 나는 평생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거야. 절대 이혼이란 내 생에는 이혼이란 두 글자가 없을 거야. 나는 사람은 그 집 사람이 되고 죽으면 그 집 귀신 될 거야. 이렇게 그때는 뭐 예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일편단심 어려서부터 그렇게 잔뼈가 굵어지면서 그 가정에서 일이 크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이제 중국에 하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자본주의 사상 개조하고 노동인민 사상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학교 다니는 애가 지금 있잖아. 애가 너인데 내가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동생 있으니까 내가 만약 하향 가면 다가 혜택을 받아요. 직업을 얻어요. 직업 분배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자원으로 이렇게 시골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향을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도 빨리 있잖아. 한 날이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하향을 가면 국가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가정 부담이 덜어지잖아요. 그래 맨날 우리 엄마는 안 가는가 하고 아버지 있을 적에는 감히 말 못해요. 그래 엄마 있을 적에 우리 이렇게 말해주셔서 내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나가야지. 근데 간다 하면 우리 동생은 언니 가지마. 그래도 내 마음으로는 내가 가야 네가 직업을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저 북한이라는 곳에 북한 종자 농장이라는 곳으로 이래 하양을 갔어요. 그때 하양을 가면 호적을 몽땅 떼가지고 그 길로 가요. 그럼 이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 인제는. 영원히 그 농장이 어떤 농장인가 하면 그 무기징역 정치범 무기징역 판결 받은 사람이 그 북대황 북쪽에는 그 건설이 안 됐거든. 중국 땅이 넓어가지고 그 북대황으로 싹 다 거기다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개황 그 땅을 다시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있잖아요. 그 뭐든 아저씨들이 많아. 정치범들도 있고 살인범들도 있고 무기징역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때 내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양을 이렇게 갔어요. 하양을 갔는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 조선민족 우리 할아버지는 애국자예요. 일본 놈들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그냥 쌈하고 막 미워하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죽이겠다고 그 일본 놈들이 작정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밤중에 5살 난 아빠를 둘째 얻고 고모 또 막내 고모 둘째 얻고 그리고는 이제 큰 고모는 가난하니까 민며느리로 팔아버렸대요. 충청도 어느 부자네 집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만주로 도망쳤어요. 만주로 도망쳐가지고 흑룡강성 하얼빈이라는 그 흑룡강성 시골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점진적으로 이제 도시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는 항상 같이 그 민족 그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조선민족, 백이민족, 단일민족, 문자도 하나다, 언어도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오랑캐 종자들하고 다르다. 오랑캐 종자들하고 시집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막 어려서부터 그게 막 딱지 앉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고향을 외워야 된다. 그 할아버지 고향 내가 외울 필요는 뭐 있는가. 숙제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물어.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못 외우면 담배대로 막 이렇게 몇 번 때리면 막 불어나요. 그
구리로 만든 담배대거든. 할아버지 담배대가 이만큼 길었어요. 충청남도 천안군 행정리 양반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난 머리카락을 지금도 맘대로 안 버려요. 땅바닥에 머리카락 있으면 반드시 다 주워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래, 머리 감고 탁 이래 물 보면 머리카락이 있잖아. 그거 다 마당에서, 흙 마당에서 다 주워와야 돼. 머리카락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신발 찢찢 끌고 마실 다녀도 안 되고, 조선말 꼭 해야 되고, 밥도 여자들은 밥상 밑에서 먹어야 되고, 밥 먹을 적에 말하면 또 안 돼. 또 담배대로 때려. 하여튼 우리 집은 가정법을 어기면 담배대로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조선말을 요만큼도 할 수 있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야, 그때 할아버지 그 무서웠던 담뱃대가 나를 교육시켜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양을 갔는데, 할아버지는 갈치겐 그 뭐든가 막 교육했지요. 절대 그 오랑캐 종다들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딸이니까 나 시집을 오면 또 갔다가 시집을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하양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동생은 그 다음에 직업을 분배받아서 전기탑인 공장, 중앙국영 직속 공장으로 이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허가를 주는데 그 뭐든가 그 3년에 한 번씩 이래 허가를 줘요. 청가를 줘요. 그래 이게 집으로 오라고. 그러면 한번 오면 한 열흘에서 보름 두 주간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 한번 왔어도 뭐 서문의 집이니까 나 별로 따뜻한 그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마음에는 항상 그랬는데, 내가 그때 나를 난 친엄마를 찾았어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 수소문을 해가지고 친엄마를 찾아갔는데 친엄마 하나도 정이 없어요. 그랬는데 정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비록 엄마라고 엄마는 엄마지만은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친엄마의 소개로 친구의 소개로 어떤 있잖아요 그 선을 보러 온대요. 근데 우리는 호적이 없으니까 직업도 분배 못 받고 아무 혜택도 못 받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에 내보고 어떤 아저씨가 자기 그 연탄 구멍 뿡뿡 난 거 그걸 이렇게 담아서 거기다 갖다가 끌어내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따라서 일하면 그 10전 우리 한국 돈 노란 거 10전 환산하면 말이야 그 10전을 나에게 품값으로 준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럼 꼭 그 10전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에 있잖아요 그 옥수수 그런 걸로 만든 그거 이렇게 만 거 그거 하나 먹고 막 땀을 줄줄 흘리면 여기로 오니까 나 장갑을 끼고 일하는데 우리 거기는요 다 맨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막 그 땀 나니까 나 막 또 이래 닦고 내가 그때 24살이었어요. 그랬는데 머리태가 이래 길었어요. 할머니가 천연 머리가 길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엉덩이까지 이렇게 길게 머리를 길궜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이래 모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끌어줬어. 이렇게 갈고리 만들어가지고 노끈해가지고 그건 내가 그때 처녀였지요. 끌어줬는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그 아저씨가 식당 가서 그거 밥 사주겠대.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보수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저씨하고 식당 가서 그 관절이 출입이라고 하는데 그 샤고 앉아 알지 샤고 앉아 알지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 소문 남은 작품이 나쁘게 소문 나고 푸싱 시집 가기도 힘들어. 남의 남자하고 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안 된다고. 난 밥 먹어 배고프자는 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화장실 거기 가서 이렇게 세수를 했어. 그러니까는 뭐 새까만 데다 여기만 이렇게 세타해. 그래가지고 난 빨리 집으로 간다고 얼마나 배고픈지 가 집으로 간신히 가가지고 엄마 하고는 있잖아 그 친엄마네 집이거든. 그 문턱에서 까무러쳐 버렸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와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저는 건강한 몸이었어요. 이 든든한 신체를 가지고도 이 자리를 못 찾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우리 엄마가 나 혼자 끌어들이지 못하고 나 막 쓰러져 버렸으니까 막 통곡하고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때 우리가 배급제도 도와줄 수도 없어. 각 집마다 다 가난해. 그 어떤 집에는 수수쌀 한 사발, 어떤 집에는 좁쌀 한 사발, 어떤 집에는 그 뭐든가 그 기름도 그 안에 돼지 기름 돼지고기 기름
또 항공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나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난 정신없어 들어가 내가 딱 눈 떴을 적에 그 뭐든 어떤 총각이 내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야. 난 몰랐는데 바로 그때 그 엄마 친구가 총각 데리고 이렇게 선 보러 왔어 우리 집에. 그 선을 보러 왔는데 처녀는 없고 어디 있잖아 까무러치어 있는 있잖아 이 시꺼먼 여자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도대체 아주머니 제가 선보는 처녀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는 이 까무러친 이 여잔데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을 이제 선을 본다고 그 총각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 세상 말로 하면 이 여자가 뭐 지랄병을 하나 뭐 와 이렇게 선을 보면 예쁘게 차리고 있어야지 왜 온몸이 이리 시꺼멓나 왜 이렇게 더럽나 뭐 총각이 생각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엄마 막 통곡하고 또 울며 연설하고 거기 하소연을 들으면서 총각이 알았어요. 그래 총각이 나갔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닦아줘서 내가 참 기운에 정신을 차렸어. 어떤 총각이 일래 내가 좀 부끄러워. 난 뭐 놔두고도 몰라. 그래도 이미 본능적으로 부끄러워서 내가 탁 이리 돌아섰는데 또 재차 까무러쳐버렸어.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항상 하루에 한 때나 먹었을까 그랬댔어요. 그래 또 재차 까무러쳤을 적에 그 다음 총각이 나가가지고 그때 우리는 빵을 싸면 양표가 있었어. 양표. 밥을 싸도 양표. 그치? 량표라고 그래 량표 양표라고 그래 량표가 있었는데 그걸로 그 안고 없는 찐빵 그걸 우리는 중국에서 만투라고 그래 만투 만투를 이만큼 싸고 그 다음에 흰밥도 이만큼 싸서 이렇게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깨난 다음에 그거 먹으라 하길래 나는 막 있잖아요 총각이 있든 없든 그거 많이 있으니까 막 만투 막 먹고 막 빵 막 물에 말아 먹고 그 배가 불렀어. 그 다음에는 조금 미안했어 먹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뭐 씻지도 못하지 뭐 맨 시꺼먼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총각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아가씨란 말 안 해 우린 처녀라고 그래 이 고생을 많이 한 처녀라고 자기는 선을 요번에 39번째를 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처녀를 선을 보게 되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가정과 이런 현실을 보게 됐다고 자기는 맏아들인데 여동생 둘이 남동생 둘이 시부모 모시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고생을 많이 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그 뭐든가 코, 눈, 입이 제대로 박이면 되는데 건강하면 병신 삐뚤어지지 않으면 된대 안 삐뚤어지면 되는 이런 그 모든 가난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있잖아 그래도 예쁘면 좋았겠다고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못났어요 우리 동생은 할빈의 1등 처녀가 돼서 내보다도 먼저 시집 갔어 나는 항상 같이 오늘도 아까 내가 그 남은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족하고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는 자 남을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한나토 거기에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있어 아래 문맥을 딱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읽으니까 딱 그 다음에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내가 아까 기도한 거 그러면서 네 눈 빼라 눈 실족 빼라 팔 실족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 빼는 거 목적 아니고 팔 찍어 내리는 거 목적 아니고 우리가 고치는 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18장 그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또 그렇습니다 주 예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를 실족하는 다 나를 실족시켜 이 바보 머저리 제일 못난 거 다 나를 이렇게 실족시켜서 나는 항상 같이 맞아 나는 제일 못났어 난 제일 바보야 그렇게 항상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패하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운명론을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각 나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총각이 그다음에 우리 집에 다녀요. 내 있잖아요. 일 잘하고 건강하고 고생 많이 한 거 막 너무 100점으로 합격 맞았어. 그 총각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총각이 계속 오는데 나는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어요. 근데 그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내 엄마보다도 더 좋고 내 아버지보다도 더 좋아. 나는 첫사랑이 포로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약혼을 하면서 우리는 굳게 굳게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나머지 여생 검은 머리 흰 머리 되도록 결단코 이혼이란 두 글자가 없고 우리가 애기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중국에는 애기를 낳으면 엄마 호적이 따라가요. 그 내가 호적이 도시 호적이 없으니까 애기를 낳는데 호적 못 올리는 거야. 그러면 애기도 양식이 있거든. 양식 못 타. 내도 양식 못 타. 그러니까 나 그 아빠 혼자 양식 타는 거야. 양식이 그때 28근인데 그 뭐든가 우리 조선족들은 흰쌀을 5근 줬어. 5근. 밀가루 10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고 한 달에 콩기름 2냥. 그 한 병이 소주병에 하나가 한 근인데 두 냥이면 병살이 밑에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녹이 다 쓸었어. 갈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고 나 그래 친엄마한테서 얹혀서 살고 그러니까 나 이 신랑 되는 사람은 공산당 당석이에요. 당석이니까 나 밑에 부하들이 한 200명이 있어요. 전기탑인 공장 중앙 국영 직속 단위에서 거기서 당석이 하니까 나 위치는 있지만은 월급이 38원 60전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래도 높은 월급이었어. 일반 사람들은 30원도 안 되고 28원씩 그렇게 되는데 당석이로 인해 가지고 월급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했댔어요. 방도 한 칸짜리에 엄마한테 얹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이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조그만 영감 같아요. 온 얼굴에 어찌 그리 주름살이 많아요. 애가 막 주름 이거 딱 피면 말이 이거 째질 거 빼다고 하고 껍데기밖에 없어 애가. 임신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예. 애가 그래 애가 막 울어 막 젖안난다고 배고프다고 막 울잖아 애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전혀 젖줄을 안 튀어니까 젖을 세게 빨이라고. 애가 젖 세게 빨아. 젖꼭지 젖 안 나와. 먹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나 막 젖꼭지 물퉁해졌어. 애 그냥 울어. 그 사탕가루 한알 없어. 사카린 사가지고 물 타서 사카린 물 먹였어. 그다음에는 그 옥수수 죽물 이렇게 해가지고 죽물을 애를 먹였어요. 그래도 애는 배고파가지고 막 그냥 울고 소태 녹이 다 쓸고 아무것도 어떨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을 적에 애기 죽으면 죽어라고 운목에 놔뒀어요.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사람이 생명력이. 그 애가 울다 지치다 쉬었다 울다 또 쉬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근데 그 애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40이 넘었습니다. 가 같은 체형이 콩나물이 아짝 콩나물 못 먹어가지고 콩나물로 이렇게 그게 했어요. 그렇게 비쩍 말라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애 속에서 나는 학교 다닐 적에 굉장히 학교에서는 쾌활했어요. 집에서는 정말 이렇게 구박을 받았어도 학교에서는 아나운서도 하고 학교에서는 막 이렇게 깃발을 들고 대대 기수가 돼가지고 깃발을 들고 막 활동할 적마다 앞장서서 올라가고 그러나 집에 오면 항상 같이 기가 죽어 있고 이런 나이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우리 결혼할 적에 나이 동창생들이 작은 라디오를 하나 싸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동창생들 만나기도 싫어. 다들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막 그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누구도 안 만나. 그래도 이제 라디오를 그날에 켰어요. 라디오 켰는데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켰는데 굉장히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예수란 사람 앞에 나오라고. 예수란 사람을 믿으면 가난이 변하여 부위가 되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는 조선말을 잘해요. 나는 시를 쓰기 좋아해요. 시를 써서 그 잡지에 올리면 그 편집국에서 내한테 또 돈까지 줘. 그런 걸로 그래 시를 써서 이래 올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그런 막 방송을 들으니까 난 너무너무 막 감동돼서 막 그걸 들었어. 한 얼마 듣고 나니까 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이 나왔어요. 또 노래를 불러요. 잡소리가 너무 세게 나요. 나는 그 라디오를 들고 그거 막 이래 이따 켜내 하면 안 나. 좀 이따 또 나오면 또 이따 구석에 저자 구석에 집을 맴돌면서 그것을 라디오를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나 밤중에 들어야 돼. 낮에는 소리 안 나. 그 우리 신은 인 밤 잠 안 자고 뭐 하는 가고 당신 이 세상에서도 못 들어보고 학교 다니기도 못 들어봤던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상한 말 나온다고 이거 들어보라고 딱 들어보니까 나 예수. 근데 사람 다 바뀌어. 항상 바뀌어.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고 그 다음에 김장환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막 바꿔가지고 설교하는 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달라. 알지요? 그리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제가 막 굉장히 막 은혜를 받고 울면서 듣고 막 그래서 우리 신랑 듣게 하니까 우리 신랑이 딱 듣다가 이거 귀신 말이잖아. 우리 문화대회인데 귀신 다 때려보셨는데 이것도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당석인데 이거 듣는 거 우리 집에서 이거 니 듣는 거 알면 난 이민 재판 받아. 절대로 이거 못 들어. 막 못 듣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못 듣게 해도 나는 그걸 못 들으면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 계속 몰래 들었어. 근데 우리 신랑이 어느 하루에 내 듣는 걸 알고는 막 나를 막 뺏으려 하는 거 겨우 안 뺏겨서 혼자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다가 듣는데 발견이 돼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뻥 둘러매쳐 발로 확 부숴버렸어. 그 라디오를 부숴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깨진 라디오를 끌어안고 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라디오를 이제는 고칠 길도 없고 살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자기에다 잘 싸서 모셔놓고 항상 같이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생각나면서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에 우리 신랑 천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저 흑룡강성 오상현 하양산이라는 깊은 산골에서 우리 집에 할빈 도시에 겸사겸사 볼일 보러 왔어요. 그때 우리는 깡수수쌀을 삶아서 조리에다 꾹 건져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래 수수밥하고 된 된장, 고추장, 김치 넣고 밥상을 차렸는데 그 사람 눈을 감고 오래 있어. 나는 속으로 밤새도록 잠도 잘 잤는데 왜 지금도 눈 감고 있나?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고. 난 예수란 말 들을 적에 막 온몸이 전기가 쫙 나는 거야.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황홀해가지고 진짜 나 꿈이나. 그러니까 나 우리 신랑 날 쳐다보는 거야. 그래 난 또 겁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나 그때 나는 호적이 없으니까 나 항상 신랑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신랑 거 얻어먹고 사니까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신랑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눈만 한번 떡 이러면 난 또 꼼짝도 못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신랑이 순종하는 거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니까 그랬댔다고. 그 신랑이 날 쳐다보길래 내가 딱 이래서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가 나. 우리 집은 이거 그 당서기 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여기서 이런 종교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 아, 자네도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멋지고 지금 말하냐. 그만 말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그래 식사해. 빨리 우리 신랑 막 벤또를 싸가지고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난 좀 이따 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말했어요. 그 뭐든가 저도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 촌수가 할아버지야. 그 젊은 사람 보고 할아버지 이름 부르기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선생님 저도 예수 믿는데요 하니까 이 젊은 각시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고 나 예수 믿는데 라디오 방송 듣고 믿었는데요 우리 신랑이 그거 못 듣게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디 있는가 그래 그 라디오 막 거기서 그 보따리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거 보이고 막 내 울었어. 그 사람도 기가 차서 울더라고. 그러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는가고 그게 무슨 말이래요? 그 몰라요. 아니 그 사람이 사도신경 빨리 책하고 연필 가지. 사도신경 막 써주고 주기도문 막 이렇게 써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다 외워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줬어. 그래가지고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찬송 가르쳐 준다고. 이 사람이 나를 그다음에 찬송 가르쳐 줬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평생 제일 처음 배운 찬송은 저 높은 곳 향하여. 그래도 그것이 5절까지 있어서 나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해가지고 곡은 모르지만은 나는 외우는 건 빨리 외워서 하늘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막
내 곡을 붙여가지고 막 혼자 찬양을 부르고, 근데 그 사람의 소개를 통해가지고 또 어떤 있잖아 복덕이 엄마네 집에 가자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가니까 복덕이 엄마가 봉사야. 천년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뭐든가 천년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주사를 이렇게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 안 보이게 됐어. 그래가지고 시집도 못 가. 조선 남자들은 그럴 안 데려가 색시로. 그리고 어떤 중국 가난한 총각이 이 복덕이 엄마를 데리고 살았어. 그래서 복덕이 엄마가 애가 네 개 났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다음 그 집에 이제 그 집에서 우리 한번 주일을 이렇게 지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니까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어. 사람들이 다 나를 경계하는 거야. 내 가정사를 물어보는 거야. 몇 식구 사나? 남자는 무슨 일을 하나? 무슨 직업이 있나? 무슨 직분이나? 그래서 나는 전기타빙 공장에 당석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당석이라고. 근데 예수 믿겠는가 하고. 그래요, 난 예수 믿겠어요. 꼭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는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위해 피 흘려 죽기를 원해요. 하니까 나 이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나를 복덕이 엄마는 내 손을 꼭 이렇게 쥐고 안 보이는 봉사잖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얼굴 딱 이렇게 하고는 나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두들 맞아도 절대 서로 고발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무기징역 떨어져도 절대 예수 배반하지 말자. 알았지? 알았지? 알았어요. 뭘 알았는지 말해보거라. 그것도 내보고 되풀이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가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두드려 맞아도 절대 서로 고발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무기징역 떨어지고 총살받아도 절대 예수 배반하지 말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 장하다. 그래 꼭 마음에 기억하거라 하고 나를 있잖아 자기 품에다 탁 안고 또 나를 막 울면서 기도해줘. 그 봉사 보이지 않는 그 눈에는 어찌 눈물이 그렇게도 많았던지. 나도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 또 이렇게 직업이 없으니까, 나 호적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 복덕이 엄마는 집에 자주 가면서, 복덕이 엄마는 기억력도 너무 좋아. 그 집에는 헌 라디오가 있는데 그 밤에는 밤새도록 그 라디오를 틀면서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가면 복덕이 엄마가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쳐줬어요. 복덕이 엄마가 들었던 그 전파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에 가니까 나 복덕이 엄마네 집이 텅 사람이 비었어요. 주일날인데 그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는가 하니까 나 어디로 다 갔다고, 누구네 집에 갔는가 하니까 나 누군지 갔는지 모르는데 엄마를 모시고 다 가버렸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그날에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털레 오고 그 이튿날 내가 갔을 적에 그때 나는 이미 두 번째 애 딸을 낳았어요. 그 큰애는 내가 우리가 키울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배부르게 밥 먹으라고 시골 농촌의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동화를 데리고 그 다음에는 복덕이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 나는 어저께 엄마를 만나지 못했어요. 오니까는 난 텅 빈 집 너무 슬펐어요. 이래 얘기하니까 복덕이 엄마가, 그래 미안하다. 나는 너가 항상 오기를 원하고 너를 믿었지만은 우리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너네 신랑이 당석이기 때문에 혹시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네가 매맞고 하면 우리를 고발할까 봐 다 사람들이 네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가 받아주고 하지만은 다른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너를 믿지 못한단다. 그래서 못 데려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다고 이렇게 우리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고, 저는 그다음부터 복덕이 엄마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적에만 갔고 그다음에 다른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적에는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나는 그때 그들에게 신임 받기를 얼마나 나는 사모했고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얼마나 내 마음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사회 시국이 그렇고 그 나라가 신앙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댔어요. 나는 혼자 너무 많이 울고 복덕이 엄마는 거기 가서 들었던 말씀을 내한테 이렇게 또 전달하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날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정책이 점점 개방되면서 문화대혁명 지난 후에 중국 헌법은 신앙은 자유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그들이 내가 정말 변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지게 우리 신랑은 날 때려 패기 시작했어요. 날 때려서 머리가 터졌어요. 날 때려서 멍이 들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니까 얼굴이 부서고 퍼렇게 멍들고 내 몸에 이런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을 봤을 적에 그들은 나를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나를 데리고 갔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그 모임에 내가 참석할 수 있고 그들의 모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게는 행복이었고 내게는 얼마나 큰 만족이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정책 개방돼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아기를 데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가가 4살 가를 데리고 이래 교회로 갑니다. 중국에 그때 우리는 1년에 수박 한번 먹어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먹어요. 제가 여기 올 적에 5월달이었어요. 수박을 팔았어요. 남조선에 수박을 팔더라고요. 5월달에.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세상에 왔나. 우리 거기는 수박을 심는데 여기는 수박을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우리 애가 그 수박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야. 수박을 어떻게 싸줄 수 있어요? 채소도 항상 같이 마지막 떨이로 싸고 한 번 떨이로 싸면 며칠 그걸 무게서 먹다가 새파란 이파리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다 그것도 누런 것부터 먹고 파란 거 놔두면 또 누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애를 수박을 싸줘요? 못 싸주는데 어떤 여자가 수박 절반의 절반을 이렇게 사가지고 손에다 들고 이 수박 들고 자기 꼭 싸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누가 안 도와주는가 이래 쳐다보는 거래요. 그 여자의 간절한 그 눈빛이 내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 그 꼽을 채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그 이런 이 한 2원대 2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 수박 하나가 1원 80전이었어. 근데 그 내가 그거 주기 너무 아까웠어. 나 이거 꼽을 채 돈 모두 요건데 우리 신랑 월급 탈 때까지는 이걸로 또 살아야 되는데 또 이어간 애 아프면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 주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려고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방송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살 것만 생각하고 내일 살 것 생각 안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걱정하지 말아야 된대요. 나 진짜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이 돈 내 다 이 여자 줄 거야. 도와줄 거야. 내일 내 돈 하나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 두고 볼 거야. 그래 돈 다 그 여자를 줬어요. 그 여자가 막 중국말로 시에 시에 막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신 예수의 기독교당 往 날죠? 예수 믿는 기독교의당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 막 놀라는 거야. 我说 아, 我신 예수. 나니까 我也신 예수. 지도 예수 믿는데 내 예수 믿는다니까 나 예수 가자고 하면서 이 여자는 막 이 수박 들고 막 뭐 그 뭐든가 쉬지도 않고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다음에 그 수박을 그다음에는 뭐 어떤 남자한테 이래 주더라고. 신랑이겠지. 그러고는 있잖아요. 막 바삐바삐 막 이거 쪼탕 이거 교회당이라고 막 그 찬양대 여기서 찬양하는데 찬양 옷도 안 입었는데 막 이런 자리가 없었어. 우리는 그때 교회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때려 부셨던 교회니까 나 새로 만들어서 목사님을 이 위에 구석에다 위에 이렇게 조그만 자리를 내놓고 여기도 다 사람들 꽉 찼어 막. 근데 여기 찬양대는 여기 서서 연출하는 것처럼 서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서서 찬송하는데 이 여자는 찬송 가운도 없는데 이 여자는 막 거기서 같이 올라가서 막 찬송하고 예수 와이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리 소리치고 그래. 그런가 나 사람들이 저 여자 왜 저래 왜 저래 저 여자 문화혁명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어. 저 여자 그래서 미쳤어. 정신병자야. 막 다들 그래. 그래 막 잡아 끄니까 나 막 안 간다고. 그래 막 그 여자는 안 간다고 막 또 찬성하고 막 끝내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 잡아 끌고 가버려. 여자 소리치면 예수와 와이니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런 광경을 딱 보더니 보니까 나 그 사람들 막 웅성웅성했어. 야, 저 여자 진짜 미쳤구나. 정말 예수한테 미쳤구나.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 여자 보니까 나 정신병자 같고 미친 고양이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내가 그렇게 봤는데 그 후에 내가 그 여자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그때 내가 그 여자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내가 그렇게 됐을 적에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도 너희 교회를 위하여 온전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다 쓴 것.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 와서 2000번 기독교 방송국 주강사로 이렇게 20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저는 항상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항상 같이 난 다른 교회 가면 시간 제한 철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철라 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지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그 밀려나오는 그 문으로 막 사람들이 밀려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딱 보기에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화대혁명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 문화대혁명 때 다 성경 태워버리고 종탑 다 끄집어 내려버리고 예수 믿는 목사들 다 때려패고 패쪽 달고 다 재판하고 막 그 뭐든가 그 목사들이 이 패쪽 이렇게 앞에다 놓고 달아서 귀신 뉴구이 서슨 귀신하고 이름 딱 이렇게 써놓고 징을 땅 두드리면 나는 귀신입니다. 나는 귀신 박은혜입니다. 이렇게 징을 땅땅 두드리면서 그렇게 모욕을 줘요. 예수 믿는다고. 그 문화대혁명 때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예수 믿는다는 거 나오지 않았어. 다 지하로 숨어버렸어. 국가전쟁에 개방되니까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는 거야. 그럴 적에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알지요. 하나님 이래 많구만요. 하늘나라 백성들 이래 많구만요. 그 중에 나도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막 그래 울면서 할매 한나 나와. 조선족 할매 머리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빗은 이렇게 뒤로 꽁졌는데 딱 보니까 나 우리 할매도 머리 꽁지는데 비내가 있거든 우리 할매는. 근데 그 할매는 몸빼 무릎파 응치 다 기본 거 입었어. 근데 그 할매는 꼬무신을 하나 신었어. 검은 꼬무신. 그랬는데 비내가 없이 모다구를 하나 녹슨 거를 갖다 이렇게 꼽았어요. 그러면서 그 질뚝질뚝하면서 연보통을 마당 중간에다 놨어요. 그 중간에서 몸빼 이렇게 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신문에다 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차비값 20전이야 20전. 오면서 차비 10전 가면서 차비 10전 20전. 그것을 갖다 다 펴가지고 그 다음에 쥐고 기도하고는 그 연보통에다 넣는 거예요. 나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할머니 조선족 할머니를 교회당에서 처음으로 보니까 너무 기쁘고 황홀하지만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그 행동 내가 다 자세히 봤어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막 불쌍하고 난 그때 내가 그 초라한 할머니를 보면서 내 민족에 대한 막 그 뜨거운 내 민족 우리 민족 할아버지가 교육했던 단임민족 백이민족 문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중국에는 53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다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언어도 문자도 하나는 백이 민족이잖아요. 그것을 막 생각하면서 내가 막 그 다음에 그 할매 그래 막 또 기도하니까 애들이 나무 꼬장이 가지고 그 대여섯 살 된 애들이 할매 미쳤다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당 오니까 깨끗한 옷 입었는데 이 할매는 기운 거 입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애들 막 내쫓았어. 쫓고는 나도 물론 기운 바지 입었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매 나도 조선 사람이에요 하니까 오 젊은 각시가 어떻게 이렇게 왔어? 예수 믿어? 물어봐. 예, 저 예수 믿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기 모이는 데 있다고 조선족 모이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 처마 밑으로 데려갔어. 처마 밑에 가니까 나 네 명의 할머니들이 모였어. 임경신 할머니 그 다음에는 또 그 할머니들 하던 며칠 이렇게 네 명 모여가지고 아 이 젊은 각시가 이리 왔는가고 아유 할머니 이 젊은 각시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 조선족이 부흥되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임경신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속으로 집으로 왔는데도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그냥 쨍쨍 울려요. 아, 할매는 공부도 못하고 했는데 어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가고. 하나님 나도 그런 기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입 있는데 내 입은 밥만 먹는 입이에요. 하나님 내 입이 기도하는 입 되기를 원해요. 나 밥 먹는 입 싫어요. 나도 폭포 같은 기도 할 수 있는 입 주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막 사모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국 그 다음에는 시간 만나면 또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 가면 그 이경심이라는 리징젠 이경심이라는 그 교사가 있어요. 로천여로 평생 주님 앞에 헌신된 생애예요. 그분이 있잖아 이 손가락이 없어 그래 이렇게 예수 믿는 사상 개조하려고 노동시켜 그 크다만 톱날 바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사람들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나 그는 일은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좁으면서 그거 빨리 빼야 돼. 뭘 이렇게 하는 거 빨리 못 뺐어. 손도 그거 하니까 겨울에 빨리 못 빼니까 나 그것이 장갑이 떨어진 게 거기 톱날 바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갑이 들어가니까 이거 못 빼니까 절절 팔 딸려 들어가. 손 딸려 들어갔어. 손이 딸려 들어가니까 나 이 여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여자 소리 질렀어요. 주와 지우와 소리 딱 지르는 중에 전기 딱 멈췄어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듣기 싫어요. 하도 반응이 없어서. 그래 전기 딱 멈췄어. 그래 이 여자 막 내 손 기계 들어갔다고. 그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가꾸로 기계 돌려서 손 빼냈어. 피 줄줄 흘러 손 다 무드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손가락 다 잘라버렸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단 예수 믿어가지고 죄 받아서 그렇다고 막 그 홍위병들이 완장 낀 그 공산당 홍위병들이 막 예수 배반하면 된다고 죽어도 배반 안 해. 그 성도들이 개 잡으면 개털 이렇게 벙어리 장갑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서 거기다 손 넣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손 가지고 한짝 손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그래도 수요일마다 설교를 해주는데 내가 그 후에 우리 내 교회 다니면 우리 신랑한테 맞고 멍들고 우리 여기 한국에는 화운대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중국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 시퍼렇게 멍들고 그때 내가 스물 몇 살 된 각시인데 나도 부끄러워요. 이거 시퍼런 거 어떻게 멍 없으게 되나. 치약을 문대 봐도 치약도 안 가봐대.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에서는 화장을 못해요. 구루무만 싸서 발라. 구루무 알아? 구루무 싸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시퍼런 멍은 그대로 있었댔어요. 그래 교회 가면 그 이경심 교사가 또 맞았구나 하면서 그 있잖아 손가락 없는 이 뭉퉁한 손을 내 얼굴을 만져주면서 예수를 위해서 매맞는 것은 영광이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매맞는 거 아니다. 너에게는 앞으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매가 너를 때리고 아파도 절대 예수 배반하지 말거라 하면서 내가 막 엉엉엉 울면
나는 우리 집에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제 일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내 예수님께서 내게 준 그 강렬한 그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지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경심 그 교사가 자기 그 눈물을 내 얼굴에다 막 미끌미끌 막 비비면서 막 있잖아 막 끌어안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기도를 받을 적마다 나는 한량없는 만족과 그런 위로를 받아서 내가 아플 적마다 외로울 적마다 교회로 가서 또 그분에게 기도받고 복덕이 엄마한테 또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 그 불고난 속에서 통과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촉하게 됐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 후에 내가 그들과 같이 동일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극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도 우리에게 충만하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적에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저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힐러 가는 그런 장면을 읽을 적에 나는 막 울고 통곡하면서 중국에서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정책이 점점 개방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고 할머니들은 처마 밑에서 항상 같이 예배 끝나면 우리 모여가지고 조선족 병원으로 가자. 조선족 병원이 있고 조선족 학교가 있고 초학교 조선족 중학교가 있고 조선족 공장이 있어요. 조선족 공장 하나예요. 그 공장에는 내와 우리 아버지와 남동생 둘 그 공장에 다니고 우리 여동생은 구경 전기탑인 공장에 다니고 근데 그 공장 300명 공인들 중에 종교인이 둘이래요. 내 예수쟁이 우리 아버지 무당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싹 다 공산당원 아니면 뭐 거저 평민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짬만 있으면 너무너무 성경 보고 싶어서 성경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막 나를 막 때려요. 막 나는 집에 가면 우리 신랑 수요일마다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맞는 것이 일수였어요. 그래도 맞는 사람은 맞고 자면 편안해요.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적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어떤 매가 내 몸에 닥쳐도 나 절대 예수 배반하지 말게 해주세요. 복덕이 엄마가 내한테 그리 간곡히 부탁했던 그 마음을 나는 그때그때마다 이해할 수 있었고 맞을 적마다 나는 우리 신랑한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보고 개소리 친다고 나를 완전히 붉은기 아래에서 태어나서 무심는 교육을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귀신을 믿는다는 거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귀신 다 때려부셨는데 그 때려부셨던 귀신을 믿는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볼은 치면 칠수록 높이 뛰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나의 마음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선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래 예수를 믿으라고 한번 났다 한번 우는 것은 정 아니시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러 왔지요. 치료받은 후에도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설교를 배운 것도 없어. 성경 그대로 우리는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중에 또 공산당원이 있어가지고 또 가서 학교에도 뭐 그 병원에도 모욕탕에도 모두 다 당지부라는 게 있어. 당지부 당지부에 또 고발해버리면 당지부에 있어 몰래 또 내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가지고 빨리 숨으라고. 나는 있잖아 어떻게 숨을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할매가 그 이렇게 그 침대잖아 병원 침대 이렇게 흰 걸로 이렇게 덮었잖아. 그 침대 내려오게 빨리 밑으로 가서 숨으라고.
그 나는 있잖아 탁 기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딱 들어와서 어디 갔어요? 그 예수쟁이 이런 공공시설 장소에 와가지고 예수 종교 전한다고 어디 갔어요? 그 아줌마 예수쟁이 어디 갔는가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저 밑으로 이제 갔다고 내려갔다고 도망쳤다고 그러면 두루룩 또 도망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또 나와 그렇게 하면서 그래 또 같이 또 막 이래 울고 또 같이 웃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병원에서 그 사람들은 퇴원하고 나면 다 또 교회로 찾아와요. 교회로 찾아오면 막 또 같이 또 끌어안고 또 등록시키고 또 함께 영접하고 우리는 조선족 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서 또 이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요구에 근거해가지고 나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지만은 뭐 중국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조선말로 통역을 했어. 10년 동안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보고 그거 한 것이지만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면 나는 막 통역을 꽝꽝 울면서 막 통역을 해요. 그럼 막 성도들도 다 눈물바다가 되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서 나를 도구로 통로로 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픈 사람마다 찾아가는 거야. 우리는 막 나 그때 직업이 없었으니까 맨날마다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막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4명 없는 600명까지 막 부흥됐어요. 막 부흥돼 가지고 막 얼마나 막 그다음에 나는 그 저번에도 말했는데 나는 그 할빈 문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절목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그 조선족 공장이니까나 조선족 공장에 와 가지고 연원들을 선정했댔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똑바로 이렇게 하니까 성격도 쾌활하니까 나를 불러서 연극대에 있었고 나는 이렇게 또 소개해요. 막 북한 사람처럼 다음 절목으로서는 여성 독창 하면 지금 목소리는 다 멍텅구리 목소리가 돼버렸지.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항상 목쉬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중국말도 잘하고 조선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 막 그게 뽑혀가가지고 나는 뭘 해도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장 받고 나는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났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 속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너무 재미없었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매들이고 환자들이고 불구자들뿐만 있어. 하나도 재미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 재미없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뭐든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면 내가 계속 연출하고 릴릴랄라 하면서 지옥 가겠나? 아니면 이 재미없는 이 교회 사람들 불구자들 할매들 환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천국 가겠나? 내가 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럴 적에 나는 재미없어도 나는 이분들과 함께 천국 가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딱 그거 잘라버렸어. 문화관 그거 딱 잘라버리고 그래 왜 안 그거 하는가 하고 그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 이거 못합니다 하니까 막 다들 아쉬워가지고 그랬지만 과감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개인 영웅주의를 너무 좋아했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간과 은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게 한국 와가지고 막 집회를 다니는데 일주일에 말이야 주일날 집회하지 수요일날 집회하지 금요일날 집회하지 그 다음 주일날 또 집회하지 신학교 레포트도 너무 많아 죽겠는데 막 그 막 비행기를 일주일에 세 번씩 타고 부산 대전 대구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집회를 막 다녔다고. 그럴 적에 내가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말이 씨가 된다니까 나 아이고 이제는 그만 이러는 하면 됐겠어요.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 해봤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내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은 싹 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젊어서 그때 주신 그 은사와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늙어서 할매가 됐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계속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정책 전선 개방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조선족들이 오고,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과정을 말해야 되니까나, 우리는 그때 중국에서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느니라.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댔어요. 그래서 그런 표적으로 인하여서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그때 우리는 막 그다음에 시골 다니면서 교회 처소 세우고, 또 외국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몰래 만나가지고 또 같이 다니면서 막 세례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내 혼자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 받지만은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떻게 해? 우리 집 식구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 다음부터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랑 돌 같은 마음 녹이려고 이렇게 어떤 책자를 보니까 나 그 남편이 안 믿었는데 남편이 신발을 갖다가 기도할 적에 교회 갖다 놓고 우리 신랑은 안 왔지만 우리 신랑 신발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방공굴 안에 깊이 팠는데 그 바깥에 그 칸에는 창문 그 방 두 개인데 창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부모 시골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딱 칸에 있고 우리는 그 안 칸에 애가 둘이니까는 거기서 이렇게 같이 살고 하는데 내가 교회 갔다 오면요 우리 신랑은 문을 꽉 이렇게 그 철문 전쟁 방비하는 그 뭐든가 방잘로 방전 빌딩이야. 방잘로라고. 그땐 전쟁 일어난다고 막 난리 소문이 났어요. 청기도 막 오이가 다 있잖아. 수확이 끝났는데 겨울인데도 오이가 다시 꽃을 펴. 그리고 거리에도 막 옷 팔고 막 가구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전쟁 난리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난리 소문도 전쟁 그 성경에도 기록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신랑이 그 철문 쇠대로 만든 철문이야. 이래 두꺼워. 그래가지고 그걸 한쪽 손을 열 수도 못해. 띡 이렇게 열어. 녹슬어. 지하실이니까 녹 항상 쓸어가지고 있어요. 비가 만약 세게 오면 말이야 그 돌창문으로 막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 들어오면 우리 집에 가지 양배추 막 둥둥둥둥 막 떠다니는 거야. 그 물이 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와서 물을 막 뽑는 거. 그렇게 물 뽑는 것도 막 물 뽑아 나가 항상 같이 지하실에 축축하고 우린 돈이 없어서 새빵도 못 잡고 그러니까 나 하여튼 그 부족해서 연령에다가 일하는 공령을 합해서 어느 한 점수가 돼서 집을 가족 사택을 분배받는데 우리는 젊어가지고 아주 그거 자격이 없어서 못 탔어. 그래 방공굴에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요. 그러는데 거기 방공굴 그 제일 안에 굴파다 나면 흙도 거기에 묻어 있고 거기는 막 그 겨울 되면 좀 바짝 말라. 근데도 그 하여튼 너무 음신하고 근데 쥐가 너무 많아. 쥐 그 감자 이렇게 놔두고 배추 놔두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이거 없어지지? 감자 껍데기 깎아놔도 없어지고. 그럼부터 내가 있잖아 이 어머니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 쥐가 장난한 거라고. 어떻게 쥐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그 독 안에다가 집어넣자고 쌀도 감자도 야채도 다 독 안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나 이 쥐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있잖아요 그 뭐든가 돈 그 오전 10전 더 벌기 위해서 밤빨을 해. 밤빨 누구도 안 해. 밤에 안 할래. 그래서 나는 우정 밤에 일해. 그 돈 조금 더 벌고 낮에는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밤에 일하러 갔어. 근데 나는 막 그 성질이 급하고 하니까 나 우리 공장은 깡창창 그 창문 쇠대 창문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야. 쇠대 창문 옆팔이 딱 이렇게 전기로 찝는데 거기다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누르면 딱 찝히는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그거 하룻밤에 얼마 하는 거 있거든. 빨리빨리 그거 맞춰놓으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딱 찝으면 말이야 그거 쇠대가 다 녹아. 근데 손가락이 찝혔어. 그럼 손가락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 딱 찝히길래 내가 빨리 한다고 열었는데도 그거 했어. 열었는데도 이 손가락 이거가 찝혀버렸어 이게. 집해가지고 그다음에 엄마 피가 줄줄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막 여기 막 손목 짜매가지고 막 그 병원으로 갔어. 그래 병원으로 갔는데 그 어떤 여자야. 그래가지고 마취를 하고 꼬매겠습니까? 거저 꼬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저 꼬매겠습니다. 마취를 하면 늦게 아물고 마취를 안 하면 빨리 아문데. 그 나는 그 아물고 그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서
마취 안 하고 거저 꼬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거저 이렇게 여기도 흠터 있어. 거저 꼬맸는데 내가 예수, 예수, 예수 이 꼬맬 적마다 바늘이 들어갈 적마다 아파서 예수, 예수 불렀어. 그거 그 여자 꼬매다 니신 예수와 오신 예수 하니까 그 여자 우와 신 예수 자기도 신 예수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촘촘히 꼬매줬어. 아파도 참아라고 빨리 오고 이렇게 아물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벌레 져가지고 빼다구가 다 보인다고 그래가 촘촘히 이렇게 꼬매줬어요. 그래가 다음에는 진통제 떼줬어. 진통제 이렇게 먹고 그 당시에는 안 아팠어. 자기는 반빨 누구도 안 해서 예수쟁이 원래 거기 농촌의 병원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있다가 이제 국가정책 개방되니까 나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여기 도시로 왔대. 근데 누구도 밤에 일하기 싫어한대. 그 자기한테 맡겠대. 제일 나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래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여자하고 또 한참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래 집으로 와서 이거 달아매놓고 이러고 있는데 진통 그 시간이 지나버렸어. 진통제 약을 먹었는데 그래 막 아빠가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쥐가 우리 그게 이 땅바닥이야 이 흙바닥인데 그 다음에 이 턱이 있잖아 이런 책상을 하나 갖다 놨어. 우리가 이 거기다 그 곤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심지 10개 딱딱딱딱딱 불 붙여 10개 거기에다 우리 밥 삶아 먹어. 쌀 삶아 먹어. 밥보다도 뭐 전기밥솥 그런 거는 우리는 단어도 몰라. 그런 구경도 못 해보고 그런 것도 없었어 그때는. 거기다가 우리가 채소 해먹고 거기다 밥 삶아 쌀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먹고 그런데 거기다 채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책상 있는데 쥐가 근데 그거 있잖아 중간에 방공구리기 때문에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고 턱이 하나 있어. 세멘트로 턱을 만들어놨어. 돌아가면서 쫙 턱을 만들어놨어. 그 들어가는 복도에. 근데 그 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나 상상을 못하는 거야. 쥐가 여기에 딱 앉아가도 얼마나 큰 쥐고 늙은 쥐인지 시험지가 이렇게 길어. 아유 그 쥐가 있잖아. 내가 딱 이를 보고 보니까 쥐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 가라. 너 쥐가 찌릿거리더라고 내 하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막 내가 막 이리 소리 질러도 뭐 이러니까 막 또 이게 아파 죽겠는 거야 물러가 내가 막 나도 좀 겁났어. 그런데 그 쥐가 있잖아 탁 앉았다가 탁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늙었는지 말이야.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쭉 배가 철렁철렁철렁 내가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갔는가 보니까 나 쥐가 이렇게 가더니 책상 기차칸에 와가지고는 털썩 그 턱을 턱에 털썩 해가지고 턱에서 땅에 또 털썩 해가지고 그 안에 내 두드려 맞는 그 안에 칸 그걸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배 철렁철렁철렁 하면서 그 늙은 쥐가 아이고 끔찍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가 그 쥐를 봤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 이 쥐가 귀신이다. 이 쥐가 마귀다. 그 다음부터 막 쥐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쥐 다 소멸해 주세요. 결박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퍼스이 완전 퍼스이 처디 퍼스이 완전 쇼미에 처디 쇼미에 막 중국말로 막 그 속을 폭발시킨다. 그 귀 그 쥐 속을 폭발 뽕짝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있잖아요 어느 하루에 쥐들이 다 나왔어. 쥐들이 다 열몇 마리 나와가지고 중풍 걸렸어. 이렇게 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랑이 보고 어휴 이거 쥐들이 다 나왔다 왜 이렇게 한 대로 다 쥐 나왔는가고 이러는 거야. 얘들이 중풍 걸렸다고 이발하고 근데 보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쥐 죽여버려야 되지. 내가 당신 절대 쥐 피를 여기다 흘리지 말고 삽으로 퍼서 쓰레기통에다 담아가지고 삽으로 퍼가지고 지금은 중국 가면 쇠퇴 쓰레기통이 다 있지. 옛날에는 광주리야. 시부시 광주리야. 딱광 라지광하. 그 쓰레기 담는 그 광주리로 거기다 다 쏟는 거야. 그래 그러면 있잖아 거기다 담아서 그 쓰레기 광주리 갖다 버려요. 하니까 나 그래 알았다고 쥐를 한 열댓 마리야. 그래서 다 담아가지고는 일단 죽지도 않은 거야. 다 중풍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다음 나가서 또 살아날까봐 중풍 났을까봐 바깥에서 다 삽으로 찢어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 광주리에다 버렸어. 그러면서 그다음에 쥐가 없어졌어. 야, 나는 그때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리 주위가 다 남았지? 그래서 내가 당신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쥐가 우리 양식 얼마나 많이 갖다 먹었어요. 우리 배급도 못하는데 애들 먹을 것도 없이 쥐가 다 먹었잖아요. 그래 기도하니까 쥐가 다 이리 나와서 죽었잖아요. 나는 막 기뻐가지고 흥분돼서 이래 말하니까 나 막 또 나를 막 욕하는 거야. 막 쌍욕하고 막 개소리 친다고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는가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지 뭐. 뭐라고 말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가만히 있었어. 근데 있잖아 그것이 그래도 그 영혼이 진동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암만 이러고 해도 예수는 진리를 선포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진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 근데 있잖아 나는 살았겠나? 하나님 내 이번 밥만 먹는 입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입 되게 해주세요. 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 어떻게 하면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할매한테 물어보면 할매 기도 오래 하면 그래. 그 이겸심 어떻게 하면 기도 그래 할 수 있어요? 이 교사한테 물어봐도.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그 수박 사준 여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집에 오라. 근데 그 집에 주소 알려줘서 우리 동화 데리고 그 집에 가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 집 문을 딱 여는데 그 집 베란방에 말이야 몽땅 대자보야. 대자보 뭔지 알아? 종이 흰 종이에다가 싹 다 하나님 말씀을 썼다고.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그 벽에다 다 붙였어. 벽에다 이렇게 위에만 딱 붙이니까 들어오니까 나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가가. 종이가 문을 여니까 나 그게 막 대자보가 돌아가면서 쫙이어. 그러 내가 왜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이씨 헝지 울렸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요. 그다음 요한 1서 그런 말씀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 거야. 왜 여기다 이랬었어요 하니까 내가 너무 분노했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문화대혁명 때 성경을 다 불에다 태우니까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내가 그 피값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가 손수 다 썼대. 써가지고 딱딱 이렇게 붙였대. 붙이니까 나 하나님 마음 위로해 주려고 너무 시원하게 해줘. 완전히 예수한테 완전히 막 미친 여자예요. 완전히 복음에 이 여자는 그러고 그 다음에 막 나를 위해 기도하더니 쪽복음 성경 신약전서 홍콩에서 들어온 거 요 손바닥만한 거 네모난 거 얇은 거 그런 날 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나?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온 거야. 그치만은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성이 남편한테 맞고 그런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 꼭 잘 간직해서 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쉐쉐쉐쉐 그 중국 성경이니까 나 정말 보기 쉬워요. 단숨에 그걸 다 읽어버렸어. 그렇게 아니, 그땐 계시록은 뭐 재미없어가지고 뭐 안 읽고 그 외에는 다 읽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이 막 딸토록 그 중국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런 걸 써. 그 간증문을 이렇게 써. 썼는데 내가 영어를 첫 마디 배운 거 하나 배워서 나 영어 할 줄 몰라. Come here. Come here만 알아. 근데 있잖아 그 이 교사가 또 이제 남자 또 이 교사가 내서 정말 사랑이 많고 설교를 잘해. 목사보다도 더 잘해. 그 사람은 항상 핍박받는 것이 그래도 다 그저 항상 눈 감고 그 사람하고 어떤 데 차 타면 한 차를 타는데 한 차를 타도 눈 감고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해. 이 노인은 이 할아버지는 항상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인데 그래 그 할아버지가 내 그 할아버지 접촉하기를 가까워가지고 접촉하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탁 이리 붙잡고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 눈썹이 시터인 눈썹이 이리 긴데 그 눈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날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고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에 내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어느 날에 네 보고 중국말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come here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네가 빨리 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다올라 알았다고. 그래 나는 있잖아 주일날만 가면 언제 come here 하나 언제 카미얼 하나 계속 기다렸어. 아이고 몇 달 돼도 카미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같이 그래도 그 할배만 보면 카미얼 하나 안 하나 카미얼 하나 안 하나. 그 할배는 있잖아 절대 사람을 똑바로 안 봐. 땅만 보고 항상 주님만 가고만 교제해. 땅만 보고 나는 할배를 항상 주시해서 보는데 할배는 나를 안 봐. 근데 어느 날에 할배가 내 옆에 왔어. 와가지고는 카미얼 이러더라고. 내는 막 심장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막 따라서 갔어. 따라서 가는데 그 화장실 그쪽 편에 음침한 곳이야. 그쪽 뒤로 가더니 나를 여기서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 이게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옷 안에서 빼더라고. 빼니까 돌돌 마른 것을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종종 만나니까 나 간증 얘기를 또 많이 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카미엘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나 눈물로 간증을 쓴 거야. 눈물로 간증을 자기가 문화대교인데 어떻게 고난받고 어쨌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국말로 다 썼으니까 나 그것을 그 다음에 내가 다 몇 번을 보고 3일 후이니까 3일 동안 몇 번 보게 하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시큼 보라는 거야.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래 3일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 새겨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또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돼가지고 나도 이래 가가지고 그 할배한테 가서 카미엘 하니까는 카미엘이 뭔지를 모르고 카미엘만 했는데 그 후에 물어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카미엘이 영어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래. 그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는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 서적이 부족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체로 써가지고 다 서로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의 피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에 가서 이 집회를 한다고 끝내 그 할배 족제를 채워가지고 감금하고 나와서 근데 한 우란 안에 그 목사가 있고 이 교사가 사는데 그 목사는 공산당 끈아풀이야. 맨날 그거 감시하는 거야. 이 할배네 집에 누가 오나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징계를 줘버렸어.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지도자가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할배는 막 다들 초청하니까 가가지고 막 이래 한 것이 불법으로 법을 어겼다고 족쇄차고 감금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난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 교사가 그러면서 그의 교훈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고 저도 울고 하여튼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우리 신랑 내보고 이래 토요일날 내가 네 내리 귀신집 가나 내가 네한테 물어본다고. 그 내가 저 교회 가요 근가나 신랑이 이름 물어볼 지게는 무엇을 말하는 거 몰라. 내일 귀신집 가나 저 교회 갑니다. 나는 네가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내일 귀신집 가나? 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십계명에. 그래서 저는 가기 때문에 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가요. 더 물어보지 말아요. 하니까 나 안 간다고 말해봐. 안 간다고 말해봐. 내일 귀신집 가나? 또 물어봐. 그래 내가 가만히 말 안 한다고 또 난리하는 거야. 근데 말하면 당신이 듣기 싫어하니까 난 거짓말 못하고 나는 꼭 갑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나 고집이 이렇게 세 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신랑이 막 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때 처음으로 얻어맞았어요. 그 결혼을 해서 처음에 신랑이 이렇게 섹시한데 손찌검 하는 것이 힘든 일이래요. 근데 한번 이렇게 손찌검을 하면 그 두 번째는 쉽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이튿날에 니네 하나님이 센가 내가 센가 보자 하고는 그 쇠대 돌창문 쇠대 문 꽝 닫아가지고 자물통 꽉 잠가놨어. 나 교회 못 가게. 근데 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통역해야 되는데 수백 명이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나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 교회 지각해도 큰 죄인데 교회를 안 가면 주일날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 여니까 나 막 잠가가지고 덜그덕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교회 가야 돼요. 내가 막 지하실에서 막 이렇게 막 맴돌이 치면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막 그 뭐든가 다 그 세멘트 그거니까 나. 근데 돌창문 저 꼭대기에 돌창문이 딱 하나 있는 거야. 돌창문 하늘이 보이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늘이 보입니다. 내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날 도와주세요. 돌창문은 너무 조그만 거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걸상을 올려놓고 걸상이 삐딱해서 또 떨어져서 넘어지면 또 걸상을 올려놓고 침대를 갖다 이리 잡아 당겨놓고 침대 위에다 걸상 놓고 또 걸상 놓고 그 돌창문을 개우고 붙잡았어. 그래 붙잡아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로 막 간신히 혼신을 다해가지고 막 대가리 내밀어 대가리 나갔어. 몸뚱이 막 이렇게 쫄과가지고 하니까 이게 쭉 걸렸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걷는데 거기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나가면 이게 째지는 거야. 살이 째지면 째졌지 어떻게 하든지 목적을 달성해야 돼. 쫙 째졌어. 살하고 옷 쫙 째졌어. 나갔어.
쫙 팔뚝에 나갔어. 그 다음에 또 이거 나가가지고 막 여기 엉덩이도 아파 죽겠어. 그걸로 다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방공구리니까 깊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나 땅이 근본 되지도 않지. 땅이 안 죽도 더 많이 이렇게 그거 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부끄러웠어. 그때 내가 25살이야. 내가 그 길 가는 사람들 부르면 이게 젊은 여자가 왜 그거 도둑놈이야? 왜 남의 그 길로 내려가 있나? 이럴 것이고 그 옷도 이거 다 째져서 피 나서 이 피하고 같이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또 막 어저께 그 두드려 맞았잖아. 고집 세다고 얼굴도 막 귀통 맞아가지고 다 부서가지고 울어서 눈도 부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또 맴돌이 쳤어. 그 지나가는 거 아이 다시 와 아저씨.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는 거야. 쾌 빵 모아 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들이 그 무슨 그 노끈 같은 걸로 그거 해가지고 양짝해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잡아당겼어. 그 다음에 올려보냈어. 니 어떻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는가고. 이거 우리 집이라고. 그 니네 집인데 문으로 안 나오고 일로 남았는가고. 그래 내가 아이고 하여튼 그럴 거 있다고 쉐쉐하고 난 빨리 교회 가야 돼.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를 세 번 갈아타야 돼. 그래가지고 나 막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갔어. 차가랑 또 세 번 갈아타서 막. 나는 그때 있잖아요. 한 번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신랑이 못 가게 하니까. 항상 같이 내 교회 문을 딱 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집에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했는지. 하나님 내 왔어요. 이것이 내 항상 첫 번째 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당 문을 막 시간이 훨씬 지났지 뭐. 막 문을 딱 열고 하나님 아버지 월라일라 내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막 보니까 나 예배는 다 끝나서 텅 빈 교회당에 우리 그 몇몇 할머니들은 앞에 앉아서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매 하고 가지고 할매들한테 안겨서 또 막 울었어요. 그래 할매들이 나를 보고 아유 이렇게 맞았구나. 이거는 와 이래 째져서 피가 났구나 하면서 또 막 나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양목사가 있어서 양목사가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이 꼬라지를 다 보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양목사가 또 막 울면서 비록 공산당 끈아풀이여 지만은 나의 모습을 보고 너는 정말 예수의 딸이다 내 보고 이러는 거야. 근데 비올지게 이 성경을 저쪽 뒷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주고 내 보고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 비가 오는데 우리가 양산이 없어. 근데 그 자기는 말이야 이 성경을 갖다 머리를 쓰고 자기 머리 젖을까봐 이러고 갔어. 근데 나는 그 성경을 갖다 내 품에다가 이렇게 하고 내 옷은 젖어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그 양목사가 딱 보더니 야, 너는 정말 예수의 딸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 왜요? 잠말라 내가 물어보니까 나 왜요? 하니까 나 그래서 이 성경을 젖을까봐 지는 젖어도 괜찮지만은 성경을 이 작은 하나 하나의 행동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다음에 막 울었어. 막 울고 그다음에는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디에 뭐 신방을 갔던가 그래가지고는 집으로 저녁에 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신랑이 나 가다 놨는데 내 돌창문으로 뛰어나왔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집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나 집 가면 더 세게 얻어맞아요. 그 어떤 무슨 매가 내 몸에 탁친다 할지라도 나 절대 예수 배반하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얻어맞는 그 자리에도 꼭 같이 있어줘야 돼요. 예수님 내 간곡이 부탁해요. 예수님 내가 그러면서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는데 철문이 딱 닫았어. 근데 층층대 하나에다 촛불 하나를 켜놨어. 하나 그 깊은 그 지하실에 그 촛불이 쫙 일렬로 켜져 있어. 아유 우리 촛불 하나도 아까 아껴가지고 켜는데 우리 신랑이 촛불을 환하게 층계마다 켜놨어. 붙여놨다고 그 촛불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막 놀라고 막 더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울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있잖아 내가 그
이짝 바깥에 그 우리 들어가는 거기만 그 방공굴 거기만 환하지. 그 이짝 안에 어두운데 그다음에 또 이래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추워요, 배고파요, 우리 신랑 문 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잡을다가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 신랑이 삑삑삑삑삑 이 지하실 그 녹슨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소스라쳐 깨놨어. 우리 신랑 우리는 물도 길어다 먹어. 꾸중물 갖다 쏟으면서 이렇게 그거 나왔어. 후라이시 들고 나와가지고 물 쏟으려 가는 새로 내가 빨리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 우리 신랑 들어왔더라고. 들어온 내 들어온 거 알고 불 다 껐더라고. 그 촛불 다 꺼가지고 한 주먹 이렇게 들고 들어왔어. 그러니 어디 갔다 왔댔나? 그러니 내가 교회 갔다 왔어요. 귀신집 가지 말란데 왜 귀신집 가나? 니네 하나님이 세기는 세더라. 니 가다 놨는데도 저 돌창문으로 도망쳤대. 어? 니네 하나님이 세더라. 니 누구 만나러 갔댔어? 나 하나님 경배하려고 갔댔어요. 아니야. 니 누구 만나러 갔댔어? 솔직히 말해. 누구 만나러 갔댔어? 나 예수님 만나러 갔다고요. 예수 누구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니까 나 예수 아니고 누구 만나러 갔댔어? 우리 신랑 막 강사 피우면서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 제대로 말 안 할 거야. 귀통 탁 이렇게 때리니까 코피가 턱 터지니까 자기 그 당석이니까 나 그래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녀요. 그 간부니까 나. 피가 자기 와이 셔츠에 탁 얼굴에다 튀니까 막 이렇게 막 닦더라고. 닦고 한 번만 말해.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말해. 나도 니 이렇게 때리고 지긋지긋하는 거 나도 이런 생활 싫어. 어? 하미스님은 한 번만 말해.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말하고 걷어치우자.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절대 그 말은 못해요. 하라는 건 다 해도 절대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은 못해요. 하니까 나. 빨리 말해. 그래, 말 안 할 거야. 어? 어저께 저녁에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래도 네가 끝내 교회 가겠다고 그랬댔잖아. 어? 지금 빨리 말해.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말해. 그래가지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나 막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쥐고 그 벽 그 스템 난치라고 그래. 그 스템 거기다가 막 탕탕 쳐서 때로는 까무러쳐 거기 치면 그러면 거기 가마스가 하나 있어. 나는 그 가마스에 언제나 무릎 꿇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하면 이제 촛불 우리 한국 초는 이리 두꺼운데 중국 초는 약해. 한 주먹 가지 오면 그게 다 녹도록 쌈하고 있잖아 때려 패고 대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가마스가 있고 그 우리 신랑이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걸상이 있어. 그러면 우리 신랑 걸상에다 발을 턱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무릎을 꿇고 있고 그래서 막 이리 신문을 하는 거. 신문하다시피 막 그렇게 하고 막 주먹으로 대가리 그거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말하라고 그래요. 난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막 나를 거기다 대고 막 이리 때리치는 거야. 때리치면 내가 있잖아 막 때려치길래 이 머리가 터져서 막 피가 나고 코피 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신랑을 탁 끌어안고 내 목을 딱 안고 말했어요. 당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날 때려요. 내 평생 맛있는 거 한 번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 평생 좋은 옷 한 번 안 입어도 괜찮아요. 내 소원은 오직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허락하면 내 저녁마다 이제 당신 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애들 발 씻겨주고요. 내 평생 당신의 집에서 노예할게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당신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우리 결혼할 적에 약속했잖아요. 우리 이혼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안 듣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배려해줬나. 네가 그래 호적이 없고 우리가 그래 가난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배려해줬나. 너는 양심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놔 봐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당석이에요. 그렇다. 내 수하에 200명 공산당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섹시 하나도 제대로 못 교육시켜가지고 네가 내 말을 이렇게 거역하고 내가 네 미워서 가다놨겠나. 가다놨으면 돌창문으로 도망치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 말 듣는데 네가 하나가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니를 교육 못 시키는 내가 어디에다 이거를 말할 수 있겠나.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야. 정치적인 이야기. 네가 이렇게 그 귀신직 하는 것은 내가 당석이 직분도 다 내려놔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하는 거 반동이란 말이야. 반동.
그러면서 만장판에 물어보라. 네가 믿던 예수는 내한테 시집 와서 시집 와서 믿으면 모르겠지만은 안 믿던 예수를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믿는다는 거 어떻게 허락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내놔 봐라 내놔 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도 못 믿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 이 바보 이 천치 이 멍텅구리야 아이고 그런 욕은 이모 다 흉내도 못 내요 그러면서 그랬어 그래 그렇게 그가 당신 말 다 알아요 당신 말 다 알아요 다 옳지만은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아니면 천국 우리 못 가네 천국이 어디 있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고 아니 천국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당신 내 말 꼭 믿으란 말이래요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막 그렇게 모가지 끌어안고 내가 막 평생 당신의 집에서 노예할 테니까 나 당신 절대 이혼하자 말하지 말고 내 교회 가기만 허락해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고 나를 이 미친 거 이 광신자 나를 딱 미치니까 난 내가 딱 가서 쓰러져 버렸어 발로 나를 꽉 밟고 이 극성스러운 예수쟁이야 이 끈질긴 고집쟁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내 네 지금 때려 죽여버리고 저 흙에다 니 파묻어 놓고 싶어 그렇지만 내 니 같은 거 죽이고 내가 살인죄 하고 싶지 않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방공굴 그 좁은 굴에서 와 바깥에 쇠대문 탁 쳐가지고 그 소리가 와 도로 또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애 이렇게 떠들고 난리 나면 우리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방공굴 그 들어오는 그게 턱이 높아요 턱이 높은데 애가 5살짜리 발이 다리가 짧아서 큰 놓으지를 못해서 그 턱을 붙잡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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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는 거예요 그 애의 울음소리도 그 방공굴 속에서 휘돌아서 문을 쳐서 또 그 안으로 들어오고 애들을 봐라 애들을 봤으래도 예수 한 번만 안 믿겠다고 말해라 애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애들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고집 이 고집 어떻게 할까 우리 신랑은 내 한나를 정복 못하는 것으로 미칠라 해요 미칠라 해 내 하나를 정복 못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내 니 어떻게 해버릴까 막 소리 지르고 완전히 미쳐 내를 빡 밟고는 춤을 탁 가리춤을 받더라고 이 끈질긴 고집쟁이 이 극성스러운 예수쟁이야 너 죽여버리고 싶어 막 그러면서 춤을 탁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왜 올라가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탁 눈을 감았는데 그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야 불이 내 앞에서 불이 막 활활 그 불이 막 그 뭐든가 그 란치바자하게 타는 것이 아니야 지멋대로 타는 게 아니야 그래 예쁘게 막 이래 불이 막 이래 예쁜 모습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 지하실에 불로 확 깨는 그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는 알았지만은 어떻게 된 건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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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 태워주세요 나는 귀때기 너무 많이 맞아서 내 귀는 항상 같이 젖어 귀지가 젖어 있었어요 머리가 여기 와가지고도 12년 동안 우리 아들 딸과 생리별을 했어요 너무 애들이 엄마가 필요하는 그 시기에 나는 여기 와서 간증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산당 스파이가 그 모든 테프와 신앙계 책자에 실린 거 중국 종교국에 갖다 놔서 우리 엄마 갖다 놓고 비판했어요 우리 여동생 갖다 놓고 비판했어요 재판했어요 투쟁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보고 절대 남조선에 가면 반동딸이 걸었던 반동길 반동언론 하지 말고 결심서를 쓰라 해서 우리
엄마하고 그 우리 동생이 다 결심서를 썼어요. 안 쓰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래 우리 딸은 내가 여기 오니까나 내가 우리 엄마 친엄마한테 맡겼어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 결심서를 쓰면서도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내 딸은 누가 키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딸을 키워줬어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나라고 와 딸이 보고 싶지 않고 나라고 와 아들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그때 그때마다 나는 십여 년 동안 속옷을 벗지 못해보고 항상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은 나의 일을 완벽하게 내가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엄마는 이제 중국 땅에서는 못 만나 외국에 가서야 만날 수 있어 제3국에 가서야 만날 수 있어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중국에서 토플셈을 합격해서 이제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갈 것인가 내보고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편지 날라줘요. 편지 날라다 줘요. 우리 딸이 편지를 썼어. 내가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갈까 엄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불러봐도 대답하는 여자가 없었어. 이 중국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 엄마를 대체할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 이렇게 내한테 그런 아픔의 편지를 써보냈어요. 나는 위로를 받기보다도 내 아픔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았어요. 나는 가가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천국이 100점이면 뉴질랜드가 99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대학 가라고 그랬어요. 뉴질랜드 대학으로 갈 적에 이제 우정 직방으로 갈 수 있지만은 한국에 엄마 한번 보고 간다고 격려하러 왔어요. 나는 12년 동안 우리 딸을 구경을 못 해봤길래 어떻게 컸나 어렸을 적에 갈라졌는데 맨스는 나오나 머리도 오랫동안 따져보지도 못했고 공항에서 그 CJ 비행기를 타고 내려 내린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머리를 땄을까 빼대대한 눈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밤색 할머니 바바리를 입고 춘향이 같은 귀밑머리를 따고 한가달 머리를 따고 어떤 다마내기 같은 애가 두리번거리면서 나왔어요. 보니까 나 우리 동화 어렸을 적의 얼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내가 신동화 하니까 나 엄마 하고 우린 10여 년 전에 만났지만은 너무나도 기쁘고 서툴었어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공항 바닥에 눈물이 흥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경찰이 와서 아줌마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오래 울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애를 데리고 전철을 타고 그날 저녁에도 역시 저는 또 집회가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가를 데리고 엄마가 집회하는 데 가야 돼. 엄마가 예수는 어떻게 믿었다는 거 한국에는 너무 꿀단지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고생했던 그것을 이 사람들 각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니까 나 엄마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 3일 집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면서 매 맞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을 주었던 그 충성으로 그 내용을 간증하고 죽도록 전도하자. 두 번째 집회는 내 하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무당아버지 무당고모 친엄마 후돈마 후돈마한테서 난 남동생들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죽도록 전도하자. 세 번째 날의 집회는 죽도록 기도하자. 기도는 날짜만 때우고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구약때나 신약때나 모든 기도에는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중국에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에서 기도했더니 역시 따르는 표적과 일어나서 한국에서 또 10년 동안 중국인 사랑의 교회 불법 체류자들을 몰아놓고 13명을 다 같이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완전히 그 교회가 연애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신학교 다니고 총신대학원 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욕하고 나는 그들의 엄마가 되었고 그들의 전도사가 되었고 그들의 폭군이 되었고 그렇게 그들을 1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불법 체류자 다 청산할 지게 그들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전 중국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 소예배실에 이 천국의 복음 최계의 복음은 요한 사도가 전했고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전했고 영원한 복음은 저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전 3년 만에 다 들림 받아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입맞은 사람들 66표 받은 사람들 저 그리스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배하지 말고 바다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전합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면서 그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안타까운 복음 혼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신앙보다도 우리가 꼭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라고 왜 신랑 떨어지기 좋아하겠습니까? 저라고 왜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오 목사님은 총각입니다. 제가 그를 처녀를 몇 개나 소개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선을 보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오 목사님 아버지는 세상을 떠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오 목사님 엄마는 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를 믿음의 선생님, 박선생님, 박선생님 이렇게는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오 목사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 많은 이 박선생을 며느리로 선생으로는 부르고 선생으로는 칭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왜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우리 에스더 여자 목사님이 우리를 중매를 썼습니다. 오 목사님이 많이 많이 선을 봐도 다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너네가 결혼해야 된다. 절대 우리가 나이 차이 나서 결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이태희 목사님한테 우리가 그때 우리 국제신학교 불법 체류자들 몰아놓고 공부를 할 적에 이태희 목사님이 이사장이 돼가지고 이태희 목사님한테 갔을 적에 이태희 목사님이 책상을 두드리면서 오 목사가 50대 되면 이 박전도사님은 늙은 할매가 되는데 늙은 할매를 데리고 사는 간 말이가 그때 나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 네 분에다가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그때 에스더 목사님이야 다섯 분이 갔는데 호되게 이태희 목사님한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교포라고 없인 여기지 말고 교포 목사라고 이렇게 함부로 혼사를 철회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직살나게 요구도 먹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 목사님은 그래도 그때 나는 비록 이렇게 못나고 나는 비록 그때 그렇게 과격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뛰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 목사는 그래도 중국에서 날 지내봤고 한국에서 날 지내봤고 과격이 세고 주관이 강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를 그래도 흠모했던가 봐요. 마음으로는 나를 그래도 사모했던가 봐요. 결혼하자고 부싱
우리의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종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모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네 가지 좋았다라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결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나 첫 번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엄마를 정복하세요. 당신보다 나이 많은 애도 이제 낳을 수 없는 내를 며느리로 삼겠는가? 그리고 주의 종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태희 목사님 첫 번째로 우리가 부싱 했으니까 이태희 목사님 설복에서 반드시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가서 당신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가서 말하세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할매가 돼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표시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결혼 날짜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또 주의 백성들, 우리 중국 교인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식들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 목사는 너무 내성적이고 간담도 약하고 순진하고 그래 그래도 막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 가가지고 끝내 날짜를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7월 15일 날이라고. 그래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7월 15일 날에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주례를 서고 그 목사님이 막 이래 왕관 같은 그런 거, 그 진짜 저는 전과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날 저녁으로 또 강사로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 결혼했으니까 나 지금 우리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한국 남자가 중국 교포 같이 살자고 애를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끊어버렸어.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는 그래도 그 사나이에게 미련을 품고, 그 사나이는 한국에 가정이 있어요. 그래 애를 낳았어요. 애를 키웠어요. 이제 한 살이 돼요. 그 애, 아빠 없는 애기를 계속 키울 수가 없어요, 처녀가. 그래서 이 처녀를 조직, 어느 깡패 조직에다가 팔라고 그래요. 이 소문을 듣고 제가 찾아가서 우리한테 주라고, 그 돈을 많이 요구하게,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나 수술했던 거, 제왕절기로 애를 낳고 여태까지 먹었던 우유값을 그래도 비싸게 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어느 만큼 주고 그 애를 안고 왔어요. 그 애가 지금 18살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애를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컸기 때문에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글을 몰라요. 할매와 고모가 키웠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여기 있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도 왜 상처가 없고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세광, 세상이 빛이 되라고 오세광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지루하지요. 다음에 또 뭐 간증이 무궁무진하니까 일부도 그거 뭐 언제까지 해야 돼? 우리 김 최고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노? 빨리 말해봐. 다음에 또 계속하자. 시간 나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 금식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 목사님 힘을 내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크신 영역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끝끝내 저와 우리 신랑은 그 법원을 8번이나 갔어요. 8번 갔을 적에 그 고등법원에
끝내. 그다음에 그 후에 내가 맞는 사람은 맞아야 편안하고 안 맞으면 잠을 깊이 못 잔다 했잖아. 안 맞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래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아직도 젊었고 열정적이고 막 중국말도 조선말도 다 이렇게 능통하게 하니까 안기부에서 날 찾았어요. 날 찾아가지고 스파이로 나를 배양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나를 찾는가 하니까 나 너 같은 인재를 너무 우리는 골랐다고 찾았다고. 그래서 네 신랑은 당석이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네가 어떻게 매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우리가 다 안다고. 우리가 다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니네 가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나를 신학교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나를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나를 그 쇠퇴 창문 만드는 그게 막 쇠톱으로 막 쯔릉쯔릉 내가 이제 자르거든. 근데 그거 그런 힘든 일 이제 안 하고 이제 종교국에 가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이제는 너는 마음껏 외국인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너를 운명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화하는 말을 들을 지게 내가 그 사람들 말 들었으면 나는 정말 삼자교회의 여자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그리고 난 버젓이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에서 막 이런 우렁차게 막 또 설교를 하겠지요. 그리고 한국에 또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국은 신앙은 자유입니다. 중국은 성경도 마음대로 팝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 내가 공산당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호화스럽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나는 과연 그런 주님의 진짜 영광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때 되면 공산당 개다리 노릇하다가 지옥에 가서 제일 뜨거운 데 갈 걸로 생각하고 그들의 유혹, 저에게 닥쳐오는 7년 동안 유혹을 한 번도 나는 내가 그리 여기 와가지고 내가 간첩이라고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내가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전국 목사 초청 금식 세미나에 내가 섰어요. 서서 막 그 전국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그 목사님이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온 어떤 박집사라는 그때 그 박집사라는 분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때 청주 순복음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 테프를 듣고 커피 한 잔 천 원 한 사람이 다섯 잔 적게 싸 먹고 테프 싸가지고 다 빨리빨리 농가 주세요. 이 간첩을 하나님 교회에 세우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간첩으로 대버렸어.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방학 되면 기도원에 가면 내 간증 테프가 막 왕왕왕 울리는 기도원이 있어. 그 은혜 받아고 모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또 그런데 있잖아 청주 순복음교회 가 집회하려고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그 교회 집회가 잡혔거든요. 그래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우리는 간첩을 강단에 못 세웁니다. 전도사님 돌아가십시오. 저 간첩 아닙니다. 아니래도 우리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는 점검한 사람만 세웁니다. 간첩이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못 세웁니다. 그래서 나 울면서 쫓겨나왔어. 그래 간첩이란 내 간첩 아니라는 걸 얼마나 나는 있잖아 하나님 그들에게 불평 하나도 안 했어. 나는 계속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퉁이들 축복합니다. 이상 목사님 축복합니다. 내 불법 체류자가 내가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선교 가장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북한 선교 많이 하는 이상 목사님의 말을 듣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끝내 그 새누리 교회 새누리 김철기 목사님이 그다음에 나 파송한 교회 목사님도 나를 간첩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막 울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내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있잖아 간첩이라는 말 들으면서도 나를 파송했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 김철기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연합해가지고 이상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그 박은혜 전사님 올래? 이상 목사님 만나볼래? 좋아! 내 만날 길이 없는데 좋아 만나!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지요? 목사님이 잘 아는 박은혜 전도사입니다. 박은혜 이름은 익숙한데 누구지? 하면서 그래 내가 목사님이 칼을 들지 않고 저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딱 이렇게 말해서 놀라는 거야. 목사님 오살리 전국 초청 목사 금식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의 커피 한 잔 적게 싸먹고 다섯 개 이상 테이프를 싸가지고 주변에 다 돌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 간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날 간첩으로 이렇게 모함돼서 저는 10년 동안 옷 한 번도 안 벗고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선교회를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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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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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박은혜 가는 곳에 사람 받아 눈물 받아 된다고 하셔서 저를 청와대에서 데리고 가서 청와대 신우회 집회 2시간 50분 했습니다. 국회 가서 집회했습니다. 과천청사 가서 집회했습니다. 끊임없이 2000번 집회를 했습니다. 저 간첩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멍텅구리 아닙니다. 간첩이라면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저 간첩 아닙니다. 내가 그가 목사님 아무 말도 못 그래요. 목사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시지요. 내가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도 있었어. 사모님 막 안고 나를 막 울며 기도하더라고. 그다음에 목사님 와가지고 그다음에 미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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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같이 일하자고 박은혜 전도사님 우리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 절대 같이 일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당신네들 그 선교회와 절대 같이 일 못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혼이 거듭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내 주관, 내 감정으로만 이렇게 대체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이 천국의 복음을 들었다 하고 혼이 거듭나는 이걸 들었다 하면 그때 내가 또 이렇게까지는 율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절대 같이 일 못합니다. 한 가지만 내가 요구가 있습니다. 물은 쏟으면 다시 못 받아들여요. 목 담습니다. 말은 뱉고 나면 다시 말 못 받아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내 간첩 아니라는 거 목사님 선포해 주세요. 그랬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에 목사님이 집회할 적에 말했지.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박은혜 전도사님을 간첩이라고 내가 모함한 거 정말 한 사람이 한 종의 이 실수로서 12여 년 동안 눈물이 밥이 되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된 거 이 시간 정말 사과한다고. 다른 때는 할렐루야 안 했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듣는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청와대까지 가서 이제 한국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당당하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실상 간첩은 아닙니다. 근데 이어간 동안에 계속 우리 안디옥 교회하고는 정말 안디옥 교회 박 목사님이 지구력과 같은 인내가 있습니다. 지구력과 같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저를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붙잡고 중국 선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의 이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있잖아요. 난 이리 집회하고 하는 거 지금은 막 이 두서도 없이 막 지금 이래 말하잖아. 너무너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간증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니까 막 내 마음이 공허한 거야. 막 사람들은 막 박은혜 박은혜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남한테 증거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집회 안 한다고 딱 끊어버리고 그다음 중국 가기 시작했어요. 그 집회 안 한다고. 그래서 수년간 동안 지금 집회를 안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나 오늘 목사님이 몸이 편찮기 때문에 저보고 이 자리에 서라 해가지고 제가 두서 없이 생각나는 것대로 이렇게 말하다 나니까 나 그 땅에 겪었던 그 모든 일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끝끝내 8번 우리가 고등법원 거의 갔는데 요 일부 죽도록 충성하라 요 일부만 내가 마무리하고 이제 끝날게요. 그래서 당신의 부부는 무슨 이유로 이혼하러 왔습니까? 니만 욕심을 이혼 니만 야 리혼나. 그러니까 그 법관이 이혼한 그 부부들을 딱 맘대로 막 대하는 거야 말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워먼 신앙 부통 우리 신앙이 같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무슨 신앙 부통 무슨 신앙 다르나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그 법관님한테 와가지고 동무는 무엇을 신앙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가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하면서 나를 좀 비꼬고 막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탁탁탁 손톱에다 치더니 그 다음에 담배 라이터 탁 하고 이렇게 연기를 뽑는데 연기가 동그란 걸로 연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문화대혁명 때 모든 교회당 다 때려부시고 모든 목사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다 태워버리고 우리 헌법에는 신앙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후기에 교회당 다 세워놓고 다시 또 성경도 찍어내고 그 목사들 성직도 회복하고 헌법에 신앙 자유다 했는데 너네 진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신앙 자유라고 했는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막 손가락으로 내 입까지 와서 막 눈까지 다 찌르려고. 니네 진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신앙 자유라고 했는 줄 아느냐? 이 중국의 기독교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광신다가 됐단 말인가? 하면서 네가 하도 어리석기 때문에 내 이런 말을 네한테 한다. 우리 중국이 세계 연합국에 가입하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신앙은 자유다 하는 헌법이 있어야 세계 연합국에 가입한대. 헌법에서 신앙은 자유다 안 하면 연합국에 가입할 자격이 없대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자유다 했지 너네 진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신앙은 자유다 했는 줄 아느냐? 미서리마 이 어리석은 여자야.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노? 예수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예수 너네 신앙은 정신적인 의탁이고 너네가 믿는 예수는 허황한 게 꾸며낸 예수다. 니네 진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런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나를 얼마나 막 난리를 치는지요 나한테. 그래 난 머리 숙이고 막 그때도 막 울었어. 그렇게 울다가 이 사람이 막 이 법관이 나한테 그렇게 악담으로 막 퍼붓는 거 내 진짜 나를 뭐라 하는 거 괜찮은데 나의 예수님을 예수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래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느냐? 그런 대죄인 예수가 너네 구세주야? 하하하하 막 웃음에 막 난리하는 거야 그 법관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일어났어.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랬어. 자리 가서 딱 생상을 두드리면서 니는 당석이 그 국영공장 우리 중국에는 그때 국영공장 중앙직속이면 굉장히 그건 든든한 밥벌이라고 밥통이라고 그치? 그래가지고 니는 그런 당석이면서도 이 섹시 하나도 제대로 고용 못해가지고 이래 광신자를 만들어놨나? 니 막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을 막 욕하려 하니까 우리 신랑이 딱 일어서서 오늘 니 죽었어 내한테 나 막 때리려고 우리 신랑 내가 법관까지 와서 법관한테까지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나는 우리 신랑 앞에서 항상 죽는 신앙 애원하고 빌고 그런 것만 했으니까 법관 앞에서 이렇게 막 달래드니까 나 니 오늘 죽었어 하고 막 나 때리려 하니까 법관이 손 탁 들면서 싸말라면 집에 가서 싸마고 때리려면 집에 가서 싸마. 여기는 신성한 고급 법원이다. 고지 연민파엔 고급 인민법원이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일곱 번째야. 여덟 번째 또 왔어. 여덟 번째 또 법원에 왔어. 고려 잘했나? 그래 고려 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포기 못하겠느냐? 애들이 지금 찢겨지는데 애들이 갈라지는데 아들은 아빠한테 딸은 엄마한테 그래도 예수를 포기 못하겠느냐?
포기 못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워더 전부, 워더 생명, 시 예수, 不能 포기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나라 법관이 막 이빨을 막 깨물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뭐라고 썩닥썩닥썩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이원 그 증명을 떠가지고 뭐라고 하하하하하 둘이 막 쏙닥 그래. 그래가지고 내한테 와서 나는 이런 내용으로 이혼증 띈 거 한 번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고등법원의 이혼가에 있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내가 처음으로 띄워보는데 이랬었는 거니 봐라. 그 나한테 동의를 거치는 거야. 그 이랬었어. 시향 부통, 세계관 부통, 조도 도로 부통, 쌍방 단위 조제 우시어, 지원 리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서 쌍방 단위 화해 무효 이혼을 진행함. 그때 우리가 이혼해도 있잖아요. 그 쌍방 양쪽 그 단위 당지부에서 야들이 무슨 가정 문제가 일어나서 이혼을 동의합니다 하는 거 이 공장 당지부에서 허락을 해야 우리가 개인 또 이혼할 수 있어. 문화대혁명 때. 그러니까 우리 신랑 당지부는 그 공산당 당지부. 우리는 조선족 공장 당지부니까나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날 천날 두드려 맞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나 이혼해라고 허락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개신을 당지부에서 소개신을 떼와야 돼. 그래 그 소개신을 떼가지고 법원에 갖다 내서 이혼증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증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나 이런 내용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랬어. 그러니까 나 딱 말씀이 생겨. 네가 천사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장차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널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장차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러니까 这就是事实就按照这个写吧. 이것이 사실이니 딱 이대로 써주십시오. 나 딱 그대로 써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법관이 말이야 나를 보더니 왕구 왕고분자 하오 좋다. 내가 그렇게 말할 적에 그 법관의 심리가 뭔가 하면 아 이렇게 쓰면 나 중국 땅에서 계속 사는데 내가 이게 한국에 올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거 말할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모르거든. 나는 그때 중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날 칭찬할 줄 알았지. 내한테 이런 날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대로 쓰십시오. 내가 그랬어. 그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때 남조선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나 법관이 하오 하고는 도장 빵빵 제가 축제해서 이혼증 우리 신랑 한나 내 한나 그렇게 가졌어. 우리 신랑 그걸 들고는 막 분노해가지고 나한테 발을 땅 구르면서 네 천당 가나 보자 이러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처리를 받아. 우리는 정치적인 이런 다른 사람들은 뭐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성격 분란해서 이혼하고 두드려 맞아서 이혼하고 뭐 그런 거 많지만 우리는 이 정치적인 것으로 이혼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듣기도 안 좋은 여란이 안 좋아. 항상 우리를 제일 마지막 꼴찌에 놔둬. 그래서 꼴찌에 우리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얼마나 그 고급 법원이 큰지 막 복도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복도로 갔는데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벽을 짚으며 가서 막 넘어질라 해가지고 벽을 짚으면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님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신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이 시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변호했습니다. 저 지식 많은 법관에게 예수를 변호했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막 그 자리에서도 진짜 미친 거야.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나왔는데 그 주차장이라는 단어도 한국에 와서 배웠어. 차 많이 갖다 세워놓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막 햇빛이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막 부셔가지고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앉았다 이래 일어나면 막 아지랑이가 아물아물아물 계속 그랬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뭘 걸어가서 탁 주저앉았어. 앉아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9살 난 우리 아들은 아빠한테 갔고 7살 난 딸은 내한테 판결 줬어요. 하나님 내하고 우리 동화는 어디가 살아요. 난 집도 없고 어디 가서 살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예수님 나 꼭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지요. 내 막 울면서 그러니까 나 딱 말씀이 생각나. 젖 먹는 내 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또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그 방언에 어떤 얘기는 방언을 병 고치는 것을 방언 해석함을 능력을 이렇게 하면서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 제사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말씀이 그거더라고. 손에 쟁기를 쥐고 돌아다 본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 제사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으로 딱 끝나더라고. 그때 내가 말씀을 딱 받았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 그 찬송을 우리가 배웠을 적이에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났어. 갔을 적에 내가 시집갈 적에 우리 서모가 그때 고리짝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옛날 사람들 알지? 고리짝. 어? 몰라? 고리짝 알아? 어, 아저씨 알지? 고리짝. 그 나무 갈대 같은 거로 이렇게 짠 이런 상자 같은 거야. 트렁크 같은 거 고리짝이라고 그래. 발로 확 밟으면 확 부서지는 거야. 그 고리짝을 내가 가지고 시집을 갔어. 우리 서모가 나를 고리짝을 싸줘가지고 제일 싸구려야. 그래서 그 고리짝이 있잖아. 그래도 몇 번 거기다 성경 감춰놓고 예수님 뭐 사진 감춰놓고 몇 번 그거 둘러매쳐가지고 문도 다 찌그러지고 막 구멍나고 그랬지만은 그 고리짝 내한테는 고리짝 하나야. 그거 하고 애 두 개 날 때까지 그래도 안 부서지니까 나 형체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옷 몇 벌 하고 그래서 나 어디 가겠어요.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또 친엄마한테 찾아갔어. 엄마 나 우리 동화하고 여기 와서 엄마한테 얹혀서 살아도 돼? 하니까 그래 오너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동화는 어려서 7살부터 이제 그 길이 한 60리나 되는 길 30km나 되는 길을 차를 3번 갈아타면서 학교를 다녀요. 반의 반장이에요. 어떤 데는 전기가 끊기면 그 이렇게 버스 같은데 이렇게 전기 이렇게 두 개 그거 있잖아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차. 전기가 없으면 그 차가 못 다니는 거야. 그러면 막 있잖아 버스를 타고 거기 동동동동 기다리는 거야. 그럼 그 차 안에 가는 야는 엄마 나 열쇠 내한테 있는데 나 반장인데 내 문 못 열면 전번에도 내가 늦게 가지고 열쇠를 깨가지고 열었다고 엄마 어떻게 해 하면서 내가 막 그래 가가 막 애타하면 내가 어떤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탁 쏜 예수 이름으로 탁 하면 아저씨가 딱 쏜 왜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네가 7인지 상 그 길로 가나 그 방향이나 하니까 어 그래 그 방향으로 가는 고길이라고 그 길로 가나 하니까 어 그렇대 어, 우리 딸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어 니도 자식 키우잖아 하니까 키운다 그 우리 딸 그 학교까지 데려다 주라 어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널 축복할 것이다 오신 예수 어, 시에시니, 어, 상디 주후니, 우리 하나님들 축복할 것이다. 여기 한국에 오니까 나 사람을 판대, 붙잡아 간대, 애가 없어지고 그런데.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적에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순수하고 멍청하나. 우리 딸을 낯선 아저씨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아야, 기도하며 가.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어, 그래가지고, 알았지? 아저씨 허리 꼭 붙잡아. 꼭 붙잡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드르륵 가는 거야. 그럼 난 뒤에서 예수 이름으로 막 천군 천사 내가 네한테 명하노니 이 시간 저 아저씨를 보호하고 우리 딸을 보호해서 학교 문 앞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것이다 하고 그러고는 있잖아 하루 종일 딸 까먹어버리고 이제 저녁에 동화가 집으로 와야 어여 동화 왔구나 아이고 정말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진짜 그거 다 전도하다 나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딸이 무사히 갔는지 어쨌는지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와오면 어떤 데 전기 끊어지면 혼자 걸어간대 그러면 나무고장이 가지고 걸어서 그래도 가는 거야 다리 아파 죽겠대 30km를 걸어서 딱 가면 샤클라 다 하악해 그래서 숙제 거기서 뺏겨가지고 또 이래 걸어서 와 애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날마다 잠언 읽어라 날마다 잠언 읽어라 엄마 보고 싶을 적에 잠언 5장 읽어라 시편 5장 읽어라 그러니까 나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립니다 정말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자는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소예배실에서 이 천국 복음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미랄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꽉 거기다 갖다 붙잡아놨잖아 여기다 꽉 붙잡아놓고는 내보고 말씀 증거하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 봐요
나는 너무 내가 이상한 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어찌 보니까 너무너무 맥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몸이 불편하고 편찮으시죠? 힘이 없어. 그럼 내일 아침에 설교 제가 담당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저를 시키면 말씀 증거하는 일은 제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낮에 선교사님이 좀 서줬으면 좋겠는데 그 아침에는요 해준다면 난 너무 좋고 미안해서 아니요 기꺼이 제가 할게요. 나는 오직 성도들이 저 박은혜 뭐 잘난 척 해가지고 맨날 우리 목사님 서는 강단에 서나 그럴까봐 염려가 돼서 아니야 아니야 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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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런데 저 그런 우려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마태복음의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진 일이라고 계시록이지만은 마태복음은 소계시록과 같아요. 거기는 정말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 어떻게 해야 천국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의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기록해 줘서 저는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인위적인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있잖아요 다 잠잠해졌어요. 그거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막 전할지게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성령 집회가 아니고 마귀 집회라고 마귀 집회 보따리 싸들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전화도 저한테 여러 번 오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것을 목사님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리 교역자회 할지게 한 번 딱 말했어요. 한 번 그 누군가 몰라요. 그래 누군가를 알려주면 목사님 어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가서 혼내놔야 되지. 목사님은 혼내고도 남아. 그래서 무슨 말 목사님한테 말하기 싫어. 말 못해. 그런가나. 그럼 전화로 왔어. 예. 전화로 왔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알아요 누군지도. 알아도 목사님한테는 안 알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알려줘? 그러더라고. 알려주면 또 그 사람 혼내놓고 목사님은 그렇게 해. 혼내놓고 하면 우리 관계 다 파탄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십자가 지고 참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니까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또 저는 광활한 중국 대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고기들을 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기는 자와 더 많은 예수의 신부들을 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다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유독 안디옥 교회만은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계속 모임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어저께 있잖아. 우리 신랑이 밤에 또 전화 왔어. 그래 끝났어. 그러네 끝났어. 힘들지. 괜찮아요. 내일 아침이나 또 설교해. 그거 감당할 수 있나 힘들어서. 그래 내가 감당해요. 내가 그랬지. 그럼 내일은 뭐 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낮에 또 목사님 하라 하고 오늘 그 내일 저녁에는 또 설교하고 내일은 세탕이 있어요. 산탕. 세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 아유 그거 다 그거 할 수 있나? 몸은 괜찮나? 우리 오목사는 그래. 그 내가 언제 나를 이렇게 관심해 주셨어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너무 이상한 것은 내한테 설교를 암만 하루에 다섯 번 하라 해도 내가 얼마나 다섯 번 하라 하면 그 준비하느라고 오줌 누는 시간도 없어. 나는 항상 그 책상에 앉아있어. 진짜야. 난 매일마다 이제 걸어야 돼. 다리가 원래 찔뚝발인데 지금 많이 나섰잖아. 적어도 하루에 4,000보, 5,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걸을 시간도 없어. 안 걸으면서도 맨날 책 보고 또 위에 거 보고 앞뒤로 막 펼쳐보고 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중국 성경하고 그러니까 나 이걸 보면서 그거 하는데도 내가 목사님 너무 이상한 것은 내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하나도 불평이 없고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가 힘들다 에이씨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서 그 설교를 해라도 내가 그냥 기뻐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잖아요 하니까 나 아멘 아멘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저는요 솔직히 해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 다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이렇게 솔직히 해가지고 그 뭐든가 솔직히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게 또 이렇게 말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거 말하는 거 내 뭐 자랑하고 여러분한테 칭찬 안 받아도 돼. 여러분한테 욕 먹어도 되고 인정 안 받아도 다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만 이제 돌이켜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내가 할 거 이거 다 하고 이제 또 중국 선교 열리면 또 목사님이 그래 가라 하면 내가 또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딱 1년 계약이에요.
6월 내년 6월 25일까지 이제 두 달 지났어요. 10달 남았어요. 근데 10달 중에 또 중국 길이 열리면 또 가게 될지도 어떻게 알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찌게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항상 같이 저에게 임했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예수를 알자, 예수를 깊이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알자. 그것이 목사님 전문 주일의 설교를 여호와를 깊이 알자 하는 거, 이거 부부의 용어를 쓰라고 그랬잖아. 부부가 쓰는 용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거, 우리는 알아,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 저 집사 내가 알아 이렇게 안 해. 그 유대인들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쓰는가 하면 안단 말 잘 안 써. 언제 안다는 거 쓰는가 하면 이 남자 이 여자 결혼해서 그날 밤을 지났어. 그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서로 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된다는 거야. 예수를 깊이 알자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것을 안다고 쓴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 생명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와 그 어떤 있잖아 간격 없이 완전히 하나로 믹스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될 적에 여호와의 그 하나로 된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성격,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정말 여호와의 사랑과,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영혼에 대한 염병이라고 그랬네. 가는 곳마다 염병을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 그 나쁜 용어 같지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만발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